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네, 오늘은 2세대 현대 벨로스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벨로스터는 1.4 터보와 1.6 터보 두 가지 엔진 라인업과 총 네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1.4 터보 중에서도 상급 트림인 모던 코어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하면 비대칭 도어에 센터 배기 파이프가 적용된 약간은 희한하게 생긴 쿠페를 떠올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젊은 고객을 타겟팅하기 위해 PYL 브랜드 모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세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젊은 고객을 현대 브랜드로 유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세대로 넘어오면서도 이전에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비대칭 도어 그리고 중앙에 배치된 머플러와 같은 벨로스터만의 고유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네, 전면에서는 요즘 현대 패밀리룩이 적용이 되면서 많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안개등 대신에 에어커튼이 추가가 되었고요. LED 헤드램프와 그릴도 간결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1.4 터보와 1.6 터보 디자인상의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1.6 터보에는 G70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메쉬 타입 그릴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엔진룸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i30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1.4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엔진은 140마력과 24.7km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동은 7단 DCT를 통해 전륜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1.4 터보 벨로스터와 함께 잠시 달려보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1.4 터보가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9.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1.6L 터보 엔진이 나은 선택일 것 같네요. 자, 그럼 혹시 연비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지 연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비는 제가 시내 구간 약 4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는 14km 정도가 나왔고요.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00km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무려 20km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1.6L 터보 모델도 함께 비교 시승을 해봐야 되겠지만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연비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측면에서 보면 후드라인이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 A필러를 최대한 뒤로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에 투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투톤 사이드 미러와도 매치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모든 외부 색상에 투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225에 40에 18인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벨로스터의 제동 성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1.4 터보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38m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브레이킹도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네요.
실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랄까 벨로스터만의 색깔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밖에 비대칭도와 동일하게 운전석과 조수석의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배열을 했는데 저는 또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센터 페이시아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 Y자에서 가로 형태의 최신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또 8인치 내비게이션 플로팅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계기판은 1.6 터보와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젊은 분위기로 간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시야는 후방 시야만 빼놓고는 C필러 창문도 큼지막해서 후측방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코나에서 사용되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트와 핸들 여러 곳에 사용된 이 레드 액센트들도 벨로스터만의 캐릭터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 엔진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터보 엔진의 반응 예상하셨겠듯이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공차 무게가 1300kg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기량도 1400cc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탄력을 받으면 시내와 고속에서 즐겁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벨로스터에는 가상 배기음을 더해주는 액티브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리파인드, 다이나믹,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모드인 다이나믹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은 뭔가 너무 센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개인 취향에 따라 음량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션은 7단 DCT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빠르게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연비도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D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4L 터보 모델에서는 이 패들 시프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다소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번 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이나믹함을 강조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빠르게 세팅했다고 하는데요. 네, 확실히 컴팩트한 차체 사이즈와 만나 코너에서 즐겁게 달리기에 충분합니다. 벨로스터 고속에서는 하부 소음, 특히 타이어 소음이 다소 들리는 편이고요. 서스펜션이 단단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편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고속 직진성은 네, 우수한 편입니다. 벨로스터 1.4 터보와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벨로스터만의 캐릭터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 구경 아직 못 가신 분들께 네, 벚꽃 좀 보여드리시죠.
차는 정말 그 에어로다이내믹을 좀 잘 맞췄나 봐. 갈수록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눌러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거운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튈 줄 알았거든 이렇게. 근데 튀지가 않네. 괜찮은데? 희한하세요? 다시 한번. 어, 진짜 괜찮아. 했듯이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공차 무게가 1300kg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배기량이 1400cc로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아서. 네, 이번 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이나믹함을 강조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빠르게 세팅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작은 차체, 컴팩트한 차체와 만나 코너...